살림나무로 친숙한 방송인 김승현 부부가 오늘 반가운 소식을 알렸습니다. 김승현의 아내 장정윤은 오늘 SNS를 통해 출산 예정일이 한 달 넘게 남았지만 몸 상태가 좋지 않아 급히 입원하고 바로 출산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녀는 자신과 아이 모두 건강하다고 전하면서 초음파 사진도 공개했는데요. 초음파에서 미모를 뽐내던 아기 실물도 예쁘다고 하며 딸에 대한 깊은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두 사람은 임신과 출산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고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얼마 전 이들은 결혼 4년 만에 임신 소식을 알렸고 각각 44세와 41세인 김승현과 장정윤 부부는 2020년 결혼 이후 자연임신과 인공수정, 시험관 시술 등 다양한 방법을 시도했지만 임신이 되지 않아 괴로움의 나날을 보냈습니다. 얼마 전 시험관 시술의 성공에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김승현의 아내 장정윤은 그동안 매일 두 번씩 맞아온 많은 양의 주사기를 공개하며 그간의 시간이 너무나 고통스러웠다고 밝혔습니다. 이 과정을 잘 알고 있는 김승현의 부모 김원중 씨와 백옥자 여사도 며느리의 임신 소식에 기쁨의 눈물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부모로서 결혼한 자식이 아이를 가지지 못하는 고통은 겪어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엄청난 고통이기 때문에 김승현의 가족 모두는 기적이라도 일어난 듯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더구나 김승현 부부의 결혼기념일에 맞춰 딸이 태어났다는 소식에 더욱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수빈이가 있는데 왜 또 둘째를 낳으려고 하냐, 수빈이가 상처받는 건 생각하지 않는 거냐 라는 비난도 있었습니다. 이에 수빈이는 의외의 반응을 보였는데요. 사실 수빈이는 새엄마를 엄마라고 부르지 않고 언니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김승현의 아내는 수빈이와의 관계에 대해 수빈이와 어떤 이슈가 있을 때 정도지 자주 연락하지 않는다. 나는 수빈이에게 언니라고 불린다. 수빈이가 나를 어떻게 느끼고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다. 내가 선뜻 다가가기도 어렵고 막 오지랖을 부리면서 가는 것도 수빈이에게 감정을 강요하는 느낌이 들 것 같아 되면 지내고 있다 라고 밝혔습니다. 사실 수빈이의 입장에서도 자기를 낳아준 사람은 아니지만 어릴 적부터 길러주기라도 했으면 엄마라고 부를 수 있었겠지만 이미 성인이 되어 다 커서 만난 사람에게 엄마의 감정을 느낀다는 건 사실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더구나 김승현 부부는 시부모님의 기대에도 압박을 받았는데 얼마 전 아버지 김원중 씨의 생신을 맞아 시댁을 찾은 아들 내외에게 아버지는 오늘 내 생일에 이렇게 차려주고 준비해줘서 고맙다. 우리 이제 2024년에는 청룡회에다. 그냥 용이 아니고 청룡이다.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며느리 정윤이 빨리 아기 하나 가져서 광산 김씨씨 맨날 웃음을 줬으면 좋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작년에 임신을 못한 것이 청룡의 해에 아기 가지려고 그렇게 된 것 같다 고 말했고 이에 어머니는 살살 좀 얘기해라 애 떨어지겠다 며 남편을 타박했습니다. 아버지는 딸도 좋고 딸이면 미스코리아 나갈 수 있다. 승현이 키를 닮으면 미스코리아 갑니다 라고 말했고 어머니는 아들 나오면 또 정윤이 닮아서 머리가 좋을 거다. 아나운서 시키면 된다 고 맞장구를 쳤습니다. 또한 아버지는 어쨌든 웃으면서 이야기하지만 정윤이 너무 부담 갖지 말고 꼭 아기 하나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고 덧붙였고 어머니는 내가 만약에 아기가 태어나서 연예인을 시키든 아나운서를 시키든 뭘 시키든 내가 그거 보고 죽으려나 모르겠다 고 말해 며느리를 당황하게 했습니다. 이에 아버지는 그러니까 빨리 아기 갖도록 우리가 빌자. 자기도 좀 물 떠놓고 빌어라. 옥자 씨와 기도하고 응원하니까 뭐라도 안 되겠냐. 정윤아, 승현아 아무 걱정하지 말고 조금만 기다려라 라고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역시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도 좋지 않다. 난 순리대로 하고 싶다. 억지로 안 되는데 왜 아기가 안 생기냐고 신경 쓰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좋다. 순리대로 주는 대로 살았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대화들을 통해 김승현의 부모는 아들 내외에게 부담을 가지지 말라고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실은 아들 내외만큼이나 손주를 기다리는 마음이 상당히 컸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더구나 장정윤이 어렵게 임신에 성공했지만 태아의 상태에 또 문제가 생기며 그녀의 마음을 너무나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드디어 난임병원을 졸업하는 날, 병원에서 초음파를 찍었더니 태아의 심장은 불규칙하게 뛰고 있었고 그 바람에 난임병원 졸업이 미뤄지게 되었으며 임신 10주 차에 마주친 태아 정모구증 상황이 겁이 났다고 합니다. 태아의 심장이 아직 다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가끔 그런 맥박이 일어날 수 있는데 이틀 후 다시 병원을 찾아 맥박이 정상으로 돌아온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그녀는 시름을 놓을 수 있었고 그것도 아기가 잘 자라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즐겁다고 말한다 있었습니다. 다만 버스를 탈 때 초기 임산부라 배는 나오지 않았지만 몸은 너무 힘든 상황에서 버스에 사람이 많고 차가 흔들리니 앉고 싶어서 임산부석을 봤더니 임산부가 아닌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고 이후 보건소에 가서 배지를 받아 가방에 걸었지만 배지가 너무 작고 눈에 잘 띄지 않아서 그런지 버스에서 아무리 가방에 배지를 보이게 메고 있어도 사람들이 자리를 양보하지 않아 속상한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또한 내가 41세, 남편이 44세이다. 내가 마흔 전에 아기를 가져야겠다는 압박이 컸다. 그래서 병원에 갔고 연달아 시험관 시술에 실패했다. 답답했던 건 병원에서 둘 다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착상이 안 되니 불안함이 커지더라. 그러다 세 번째 시험관 시술을 한 뒤 병원에 가기 전에 임신 테스트기를 해봤다. 임신을 확인하고 정말 많이 울었다. 친정 어머니께 알려드리고 둘이 참 많이 울었다. 며 당시를 회상했습니다. 사실 김승현 부부는 결혼 초반만 해도 이혼 위기가 있었고 임신을 시도하는 과정에서도 호르몬이 정상이 아니게 되다 보니 사소한 일로 다투기도 했지만 이후 정상으로 돌아오며 마음이 상당히 평온한 상태가 되었다고 합니다. 다만 일부에서 수빈이가 있는데 왜 또 둘째를 낳으려고 하냐, 수빈이가 상처받는 건 생각하지 않는 거냐 는 비난의 시선들이 있어서 마음에 상처를 받았고 더구나 수빈이는 그렇게 생각도 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생각이 깊고 배려심이 많은 아이이기 때문에 재혼한 아빠가 잘 살기를 원하고 아이도 잘 키우기를 바란다고 합니다. 어렵게 임신에 성공한 이들에게 축하를 해줘야지 비난을 하는 건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김승현은 임신과 관련해 딸에게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던 적이 있었고 당시 수빈이는 나는 솔직히 말하면 반반이다. 만약 여기서 아기가 태어났을 경우 아기에게 더 신경 쓸 텐데 아기에게 신경 쓰는 건 너무 좋지만 그렇다고 할머니도 속상하게 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 나도 그렇고 할아버지도 그렇고 그걸 잘해야 한다. 고 솔직한 생각을 밝혔습니다. 딸의 말에 김승현은 기특하기도 했고 미안하기도 했습니다. 원래 내가 더 가족을 챙기고 신경 썼어야 했는데 어머니, 아버지, 수빈이, 남동생까지 더 챙겼어야 했는데 앞으로 더 신경을 쓰겠다. 책임감도 생긴다 며 고개를 숙였고 수빈이에게 우려하고 걱정하는 바를 알겠다. 할아버지나 할머니나 누나 아이를 통해 더 자주 보고 소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중간에서 그런 역할 잘하겠다 며 책임감 있는 아빠가 될 것을 약속했습니다. 새로 태어난 아이의 태명은 용보이로 용띠에 찾아온 복이라는 뜻입니다. 장정윤은 예의가 바르고 올바른 아이로 키우고 싶다 며 초음파로 아기를 봤는데 코가 높다. 남편을 닮았나 보다 라고 미소 지으며 신기하다. 다른 세상이 열린 기분이다.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고 모든 게 다 귀해 보인다 고 말했습니다. 우리도 모두 이렇게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삶이 귀하다는 생각이 더욱 듭니다. 그녀는 또한 저보다 더 오래 시험관 시술을 받는 분들이 계신다고 말했습니다. 계속되는 실패에 힘든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지치거나 다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분들이 아기 천사를 만나시길 간절히 기도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힘든 과정을 끝내고 출산에 성공한 김승현 부부에게 축하를 보내며 아이가 건강하게 잘 자라 김승현 부부에게 큰 행복을 가져다 주기를 기원합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납시다.